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성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하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전도,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인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외면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일종의 마케팅이나 또는 세일 같은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함에 있어서 위안이 있는데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마케팅이나 세일은 세일링 한 결과가 곧그 회사의 흥망과 직관되어 있죠. 그러나 세상 일이 결과 없는 투자는 가치 없는 것이 될수 있지만 전도는 상대방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전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대방이 믿기로 결심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한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의 사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때로는 과격하고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해외 선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날 해외 선교는 제국주의 앞장에 있었다. 제국주의 확장의 선봉 역할로 악용됐다라고 강하게 질타받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고 최대한 공격적이어야 함은 성서 의 관점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택스 리뷰 35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It 그것은 is the name 그 이름이다.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name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Of mistakes 실수에 대한 일종의 별명 같은 그런 이름이다라는 의미죠. 이 네프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experience is the name. 어떤 네임이냐? that가 형용사절로 뒤에서 네임을 꾸며주고 있죠.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gives 주는 거예요. 어디에? to their mistake 그들의 실수에 주는 이름이다. 그걸 경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experience is the name. 어떤 name? 요게 지금 종속 접속사가 생략돼 있죠. everyone gives their mistakes 해서 역시 형용사절을 이제 뒤에서 형용사절이 뒤에서 name을 꾸민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속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xperience is the name. 네, 이건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Of mistakes. 그 실수에 대한 이름이다. 어떤 실수? 여기서 이제 종속절이 나오네요. They give to. 여기 they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는 어디에 이 to that죠. 그것에 그것이 뭐예요? Mistake죠. 자기들이 범한 실수에 주는 이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초 단어 10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대충 살펴보시고 모르는 거는 짚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낙 가장 베이직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단어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쩌다가라도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사전 찾아서 발음 확인하시고 의미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oreover, 그 위에, he, 그는, 그가 누구냐? 곧 간 사람이에요. Into the house, 그 집으로, 집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all the while, 그러니까 그 내내, 내내란 뜻이죠. 어떤 것 하는 내내, 그것이, 그러니까 집이죠. is shut up, 폐쇄된 그 내내 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지금 이제 S가 되고, 요 shall be unclean, 요게 이제 서술어가 되죠. 예, 부정하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저녁 때까지니까, 저녁이 그 이튿날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이 그는이 어떤 그는이냐? Light, 그 잔 사람이야. In the house, 그 집에서 잠을 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이 S의 서술어가 여기에 나오죠. Shall wash, 빨아야 된다. His clothes, 그의 이 옷을, 그 잘 때 입었던 옷, 그 집을 출입할 때 입었던 옷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And he, 그는, 그가 누구죠? That eaten in the house, 그 집에서 무엇인가를 먹은 그 사람이, 요게 이제 주어고, here was, 이게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His clothes, 그의 옷을 세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if 만약에 the priest, 그 제사장이 shall come in, 들어가게 된다면, 그 들어가서 look upon, 살펴본다면, it, 그 집을, 그리고 behold, 그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the plague, 역병이 had not spread, 더 이상 번지지 않았을 경우, in the house, 그 집에, after the house, 그 집을 was placed, 훼방죽칠한, 그러니까 돌멩이 빼내고 박박 긁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다 내버리고, 그러고 새로 훼방죽을 한그 애털 뒤에, 그러면, the priest, 그 제사장은, shall pronounce, 그 선언하는데, the house, 그 집이 clean, 정결하다, OC가 되겠죠? 라고, because the plague, 그 역병이 is heard, 완치되었기 because 때문이다. And he, 그는 제사장이죠. shall take, 이제 데리고 가는데, to cleanse,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서술어로 볼 때, the house, 그 집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two birds, 이 새 두 마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cedarwood, 이게 향나무죠. 그러니까 백향목. 그리고, scarlet, 그 홍실, and hyssop, 우슬초, 이런 것들을 이제 take, 취해서, he, 그는, 제사장이죠. shall kill, 이제 도살, 잡는 거예요. the one of the birds, 그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in an earthen bears, 토기, 이 안에 over running water, 그 흐르는 물을 내서 토기 안에 넣고 이제 도살을 한다. 그리고 그는 shall take, 이제 취해서 더 cedarwood, 그 cedarwood 백향목이라겠죠?
그리고 더 히소프, 우슬초, 그리고 더 스칼렛, 그 홍색 실, 앤너 리빙 월드,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도살을 했고 하나는 지금 살아 있죠. 그 나머지 새를 취해서 그 취한 다음에 여기 희 이제 제사장이 생략돼 있죠. 디프 죽이는 거예요. 뱀 그들을 어디에 죽인다? 인너 블러드 그피 속에 어떤 피? 더 슬레인 월드 그 도살한 그 새의 피에 그리고 인너 러닝 워러 그 흐르는 물에 이제 씻는 거죠. 죄를 씻는다는 의식이에요. 여기 제사장이 생략돼 있죠. 스팅크 뿌린다 뭐를 더아그 하우즈 그 집에 세븐 타임즈 그일요 차례 뭐를 뿌리는 거죠. 예, 더 블러드 그 새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 제사장은 셰어 클렌즈 이제 정결케 하는데 더 하우즈 그 집을 with blood of the bird 그 도살한 새의 피로 with the running water 그 흐르는 물로 with the living bird 그 살아있는 새 이제 살아있는 새는 나중에 날려버릴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with the cedarwood 그 백향목으로 and with the hyssop 그 우슬초로 and with the scarlet 그 홍색 실로 버트 그러나 히 그는 제사장이죠. shall let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하게. 이게 OC예요. 요게 OC고 요 let이기 때문에 이게 사역동사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온 거죠. The living world 그 살아있는 새 이게 목적어죠. 해서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Out of the city, 그 도시 바깥으로 into the open fields, 그 광야, 그로 이제 날려보내라라는 거죠. And make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제사장이 make an atonement. 원래 이제 구조는 삼형식이지만 해석은 일형식으로 알아야겠죠. 예, 대속해라. For the house, 그 집을 그렇게 함으로써 it 집이죠. 그 집이 shall be clean 정결하게 될 것이다. This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Is the law 그 규례다. For all manner 그 모든 방법인데 어떤 방법? Plague of leprosy 그 문둥병에 대한 and scar 그옴 뭐라든지 뭐 이런 피부병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정결 매너 또는 그 부정한 거에 대한 매너이다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for the refuge of garment 그 의류에 바란 그뭐 곰팡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퍼런스지 그리고 어버 하우즈 그 집에 발생한 역병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or rising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그 뾰루지처럼 올라온 거 피부에 for scab 옴처럼 생긴 거 and for a bright spot 좀 밝은 어떤 색점 이런 다 피부병하고 관련된 거죠. 예, to teach 예, 경계하기 위해서 when 언제 it 그것이 is 부정한 것일 때 그리고 when 그것이 is clean 정결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this 이것이 the law 규례인데 of leprosy
문둥병에 관한 규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Lord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스펙 말씀하셨는데요. Unto Moses and Aaron 모세스와 에론에게 말씀하시기를 speak 말하라 전파하라 그런 뜻이 명령어죠.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 say 하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when 뭐뭐 한때 any man 누군가가 had 가졌을 때 running issue 그러니까 배출하는 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피가 계속 흐른다든지 뭐 종기에서 어떤 뭐 고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흐른다든지 out of his flesh 그의 몸 바깥으로 because of his issue 그의 병으로 인해서 그가 is unclean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nd this 이것이 shall be 될 것인데 his uncleanness 그 부정한 것이 될 것인데 in his issue 그의 그 병으로 인해서 그 피부병 같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whether 이든 아니든 his flesh 그의 그 육체에 run 계속해서 with this issue 그의 유출병이 진행이 되든 his flesh 그의 육체에서 be stopped 이제 멈추었던 from his issue 그의 유출병이 그것이 is uncleanness 그의 부정함이 될 것이다. 완치된 뒤는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이제 진행이 막 멈춘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Every bed, 모든 침대. 그 침대 어떤 침대냐면 웨어론 그 위에서 그가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 라이트 누웠던 누가 누웠느냐? 뱃 그가 헤드 가지고 있는 더디 이슈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웠던 그 어떤 자리 잠자리는 요게 이제 S죠. is unclean 이게 서술어예요.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everything 그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이냐? 그 위에서 그가 앉아 있었던 모든 것 들이 shall be unclean 역시 이게 이제 서술어죠. 여기 everything이 이제 주어가 되겠죠. 부정하게 될 것이다. And whosoever 누구든지 주어져 얘가 주어인 거예요. touch it 접촉을 했을 경우 his bed 그의 침대를 접촉한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이 후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출병을 가진 사람의 잠자리를 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전체가 주어져. 그래서 share what이 빨아야 되는 거예요. His clothes 그의 옷을. 그리고 여기 그이 후제벌이 여기에 지금 걸리죠. 또 운동으로 해서 베트 목욕을 해야 돼요. Himself 그 스스로를 목욕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워를 물에 그럼으로써 여기 후주 에벌 여기 다시 걸리죠. 예,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인데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이제 그 목욕 재개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언틀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브닝까지만 언클린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클린 해지는 거예요. And 그리고 he 그 어떤 그 that sit on 그 앉은 on anything 그 어디인지에 앉았던
그 사람인데, wherever he, 그가 세트 앉았던 어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that had 가지고 있는 the issue,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he가 주어네요. 예, 그 사람이 앉았던 그 anything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shall wash 빨아야 돼요. his clothes 그의 옷을 예, 이게 좀 문장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시가 주어고 여기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시가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that 목욕해야 된다 himself 그 자신이 in water 물 속에서 and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he 요 he죠 예 be unclean 부정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옷을 빨고 목욕하고 함으로써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unclean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저녁이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게 어떤 그냐, touch it, 접촉한, the pleasure of him, 그를 접촉한 그예요. 근데 이 그가 누구냐, that had, 가지고 있는 the issue, 그 유출병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되죠, 여기까지가. 해서 주어, 그 다음에 share wash 이게 이제 목적이 서술어가 되죠. his clothes 그 옷을 빨아야 되고, 역시 여기 he bath 씻어야 되는데 himself 그 자신을 씻어야 된다 in water 물에 그럼으로써 여기 he죠 be unclean 부정한데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다. 그날만 부정하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만약에 he 그가 어떤 그죠? had 가지고 있는 the issue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게 S죠? 스피트 했어요. 침을 뱉은 거예요. upon him, 누군가의. that is,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죠? 예, 정결한 누군가에게. then, 그러면, he. 이 he는 또 누구예요? 이 he가 바로 이 he예요. 예, is clean. 그러니까 침 뱉음을 당한 그 사람이에요. shall wash. 빨아야 되는데, his clothes,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클린한 사람이죠. 침이 튀긴 사람. that 씻어야 돼요. himself 그 자신을 in water 물에 그럼으로써 그는 be unclean 부정하게 돼요.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칙들을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탁스 리뷰, 워킹 코스에서 다루었던 문장 구조에 대한 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